자, 오늘 KCC 또 별내 KCC 아파트에 왔고요. 여기 2호 라인입니다. 4층 2호 라인이고요. 거실에 좌측 하나, 우측에 하나, 그리고 바깥쪽에 하나. 그래서 거실이 총 3개고요. 그리고 이쪽이 안방이죠? 예. 안방이 전부 안방. 네, 조그만 방에 여기도 하나 있을 거고요. 예. 안방도 하나 있고. 3개에다가 안방에 또 하나, 대창이 총 4개가 나옵니다. 4개 나오고, 여기 드레스룸에 뭐 있나요? 드레스룸에는 없어요. 없고요. 그다음에 주방에 여기 하나 있고, 실외기 한번 보죠. 실외기를 한번 보는데, 지금 보시면 이렇게 먼지가 많이 껴 있습니다. 네, 대피창, 대피창. 대피창인가요? 네네. 실외기는 이쪽이에요. 근데 거기 대피창. 저것도 아마 저거 롤방 충망이라서 저것도 제작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. 하게 되면 실외기가 되면 좋은데, 우리가 이 별내 KCC 봤는데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갖고 저기 저렇게 다 어려워요? 망가졌어요. 예. 아, 잠깐만. 아, 실외기 상하 롤방 충망인데, 이게 문제인데. 아, 이쪽 좀 치우면 이렇게 하면은 될 수도 있겠는데요? 어때요? 양 대표님? 이거는 별도 주문 들어가야 돼요. 그럼 따로 해야 예, 이건 되나? 따로예요. 이건 완전 틀 자체를 싹다 교체하면서 이 롤방 충망, 이거는 우리 미세방 충망보다 약간 더 구멍이 큰 건데, 이렇게 돼서 구김이 없어야 되는 방충망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이거랑 거의 같은 근데 걸로. 그거는 비용이 또 따로 예, 얼마야? 그거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. 여기 있고, 작은 방들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오늘 2집째고요. 그리고 입구 들어와서 방두 개가 있는데, 여기에도 대창이 하나 있고요. 여기에도 대창이 하나. 아, 이거 끌 빼기가 어렵겠다.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KCC 별내동 KCC 아파트고요. 402호 라인 대창이 8개, 소창 하나 들어갑니다. 여기에 지금 3개, 그리고 여기 2개, 그리고 소창 하나, 또 여기 2개. 그래서 총 8장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KCC 아파트 4호 라인 지금 완료 다 했고요. 지금 보면은 이렇게 시야가 너무 깨끗합니다. 시야가 너무 깨끗하고, 여기 대창 좌우 다 했고요. 여기도 하나 더 완료했고요. 그리고 여기 방도 지금 너무 깨끗하게 보입니다. 어머니, 괜찮으시죠? 어때요? 딱 보니까 방충망 없는 것 같고 깨끗하죠? 네. 만족하십니까? 네. 네, 고맙습니다. 아니, 제가 네. 소개는 해드리죠. 네, 고맙습니다. 여긴 모여 빨리 다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it, drop it.